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훌랏 사람 바르실라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때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물으니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게 한 것이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일곱 명을 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을 내어줍니다. 그 일곱 명을 내어줄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것이 있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피를 흘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만약 피를 흘리면은 언약을 어긴 게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 성호를 더럽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므비보셋을 아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과 이와 같은 약속을 맺게 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져서 9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진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사랑 안에서 그 아비와 다윗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랑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의 약속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본 것이고 그 사랑을 이제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진 만큼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어져요. 깨달아진 만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충성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아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파울이 리스바라는 그 여인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이 알모나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울의 딸 멜라벡에서 난 자 무훌랏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내어줘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또 그의 딸에게서 낳은 그 다섯 아들을 내어줘서 일곱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둘과 다섯이 갖고 있는 의미, 사울의 아내지만 첩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율법으로 낳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딸에게서 낳은 자, 성경에서 아들과 딸이 그 의미가 되어져요. 사울의 딸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은 바로 이방인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낳은 아들 다섯. 그런데 이 다섯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섯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곡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다섯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아들, 그 다섯과 둘을 해서 일곱을 내어주어서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합니다. 사울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죽게 되어져요. 그 후손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곱 사람을 나무에 달 때가 언제라고 그러냐? 보니까 추수배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하고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오묘한 진리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그 몸에 짊어지게 한 이유를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율법은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울의 첩이 낳은 두 아들과 또한 그 딸이 낳은 다섯 아들, 이 일곱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아래에서 평생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노임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속량을 받게 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율법 아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일곱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울의 죄 때문에 일곱 사람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매어 달렸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매어 달렸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의 시작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리 추수의 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언제 부활했느냐 하면 초실절 때 부활했어요.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첫 번째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그 초실절의 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초실절에 그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은 바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사람이 죽은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일곱인을 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먼저 1절을 봉독하시겠어요? 계시록 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팎으로 썼어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이 안팎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이 모든 우리가 안팎으로 행한 죄가 가득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써져 있는데 이것이 인봉이 되어져 있어요. 일곱인이 쳐져 있어요. 이거를 보고 3절 말씀에 보니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죄로 정한 이 죄 앞에서 아무도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서 안팎으로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온 천지에 이것을 취하여서 인을 띄고 볼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랬을 때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아멘. 7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어떤 때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기신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기셔서 보좌에 가신 거예요. 보좌에 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오른손에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두루마리의 인을 띌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권세?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선악 간의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 인을 뜰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다
다윗의 뿌리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이제 이 인을 띨 수 있는 분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우리의 안팎으로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김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인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나의 구원주로 섬기면은 나의 모든 안팎으로 지은 죄가 사함을 입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팎으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안팎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사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나를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피만이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 권세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여져야지만 사망이 날 찾아와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죄를 이 일곱 후손들이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안팎으로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피가 내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주님의 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함을 얻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그럴 때에 찬양을 불러요.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새 찬양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그들은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홍해에 몰살되었기 때문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들을 추격했으나 그러나 그 홍해가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할례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가 추격해서 오는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갔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아갔던 길.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들은 뭘 했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것은 바로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는 계속 따라다니지만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죄에 놓이게 되어질 때만 요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결단코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곱인을 다 띄셨어요. 일곱을 띌 때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그 일곱인이 떼어지는 그 구원을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맛보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못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믿음,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면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의 것을, 육의 소욕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고 누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오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10절을 말씀을 보니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그것을 폈어요.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곡식 빼기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떨어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굵은 별을 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에서부터 생명수를 내어준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동안은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 구원받은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령만이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어떤 일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아말렉의 군사들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를 인도했어요. 여기서 리스바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날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행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켰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아야지만 리스바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그 시신들을 보호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공중의 새는 마귀예요. 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물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새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미혹받아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취하여 가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구름기둥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밤에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들짐승은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고 있는 가축이 아닌 거예요. 멸망에 처하는 미련한 자 같은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 그러한 짐승,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계시록에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짐승들이 우리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불기둥 안에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기둥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성소에 서 있거든요. 성막 그림 보셨나요? 지성소 위에 불기둥이 서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찢으시고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불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밤을 잘 맞춰서 지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이 밤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들짐승에게 찍힐 수 있다라는 거죠. 리스바가 이와 같이 언제까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은 언제 비가 내렸어요? 다윗이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것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그 일곱 사람이 다 죽고 그들이 장사가 지내고 난 후에 그리고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리스바가 행한 일은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굵은 배를 깔고 겸손한 자로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셨습니까? 회개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셨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쓴물이 있을 때 불평불만했어요. 아말렉의 군사가 왔을 때도, 또 광야에서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가랄 때도 주님 앞에 두 종류로 사람은 나뉘어졌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과 우리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 요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울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일 때예요.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찢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 심령을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령이 진실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와서 내 심령을 찢고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전의 옛사람, 옛심령, 옛마음 이런 것은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손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 리스바가 그 반석에 굵은 배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시신에 새가 날아오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이 헤아지 못하도록 지킨 것이 언제까지 그와 같이 지켰어요? 비가 올 때까지.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죠. 차, 육체 버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버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기쁨?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모든 행한 것, 뜻과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의 후손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 두루마길 취하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단비로 내려오셨어요. 아멘. 유대인의 추수가 일어나는 그때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단비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 찾아오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 오순절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율법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여인 리스바의 행한 일을 들었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자예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들은 그 조상의 묘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 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뼈를 다 취하다가 어디에 장사를 지냈는가를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장사를 지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두는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들이 다 같이 장사 지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리스바의 행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묘소에 장사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조상의 묘에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중에 부정한 자는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 조상의 묘에 같이 장사를 지내는 건 그들의 조상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이 리스바의 행함과 같이 이 어둠의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그 사체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이끌림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조상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함으로 불에 삼켜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조상의 그 묘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짐승에 뜯기고 새에 뜯겨 먹는 사체가 되어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몇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말하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그를 지켜주시는 것.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낮에 해가 해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지켜준다는 것은 여기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조상들이 장사된 곳에 함께 장사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장사되어진 그곳에 함께 장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반드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가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의 길을 간 사람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행보를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안팎으로 쓴 모든 죄악의 일곱 인은 예수님이 다 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되어지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심령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때가 됨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치 율법 아래서 종처럼 오신 것 같으나 그것은 율법에 매여 일평생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걸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스바의 행함 때문에 그 추수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비 올 때까지 우리 육체가 죽은 것 같이 살나 그러나 상하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죄를 대신 그 후손이 짊어지고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안팎으로 가득한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그 임봉한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뗄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죄의 값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땐 사망은 늘 우리를 추격하고 사망은 늘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매여 일평생 종살이 하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고 육체로 오셨고 바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율법 아래 매여 종살이 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시면서 추수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낮의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헤아지 못하도록 공중에 나는 그 악한 마귀의 영들이 헤아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우리를 헤아지 못하도록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낮밤으로 지켰던 리스바의 행위처럼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근의 때가 지나가고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심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아버지와 우리는 늘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낮추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